오리지널 K-레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망망대해 우주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 궁금증 이 두 분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영화 더 문의 주역이죠. 천만이 제일 쉬웠어요. 쌍천만 감독님이십니다. 김용화 감독님. 또 엑소의 조용한 깜찍이에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배우 도경수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리 감독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프로그램은 몇 번 나왔는데. 예. 어머나. 영화입니다. 어머, 섭섭해라. 어머, 저는 아예 안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다른 프로 나가셨었군요. 우리 김용화 감독님은 정말 혹시 라디오는 평소에 좀 들으세요? 요새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예. 최근에는 많이 못 들었는데 이제 운전하실 때는 예, 그럴 예. 때는 틀어놓고 좀 듣는 편이죠. 그렇군요. 예. 아이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네. 영하신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천만 감독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좀 괜히 가까이 가기 어렵고 까탈스럽고 뭐 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시네요. 요새는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엄청 고통은 저 혼자 받으려고 노력하고 예. 네. 아니 근데 벌써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우리 옆에 도경수 배우가 굉장히 편안하게 예, 이렇게 앉아 계셔서 우리 도경수 씨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10년 만입니다. 네, 진짜 예.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엑소 멤버들이 다 나왔을 때도 우리 맞아요. 경수 씨는 뭐 촬영이나 문화에서 좀 못 오시고 네. 아니 근데 얼굴이 똑같네. 아, 예, 그렇죠. 아, 진심으로 이런 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느낌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노숙해지고 뭐 이런 느낌보다 네네. 그냥 신선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저하고 신과 함께 때지니까 지금 네. 5년 전에 만났는데. 예. 실제로 정말 관리를 잘 그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군대 갔다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보니까 다 그대로인데 눈빛만 엄청 깊어졌어요. 더 배우 같잖아요. 예. 예. 실제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맞아. 가까이서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도경수 씨는 저 눈빛 때문에 배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천만 자, 우리 경수 씨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더문으로 돌아온 도경수입니다. 맞죠, 맞죠. 천지혜 씨가 우리 감독님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천지혜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모니터에. 네. 악 도경수 사슴 같은 눈망울의 반전 매력 도경수라니 최파타는 정말 취저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진짜 사슴 같은 눈망울의 반전 매력 도경수. 네. 자, 그러면 우리 4884님은. 네. 4884님. 감독님 작품 미스터고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신과 함께 다 봤거든요. 꼭 한번 가까이서 뵙고 싶었는데 경수 씨가 옆에 있지만 오늘 초집중해서 감독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 아까 예 우리 감독님 이걸 보고 제가 다 봤네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 비해서 감독님의 이렇게 외모가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만 몰랐었나? 네, 저는 가급적이면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좀 그런 스타일이시죠? 예, 저희가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로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의 이제 평가가 저마다 다 있으실 수 있고 살아오신 게 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제 작품 의도를 얘기하는 게 네. 그런 각자의 감흥이나 경험을 좀 깰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조금 홍보가 좀 필요한 순간에는 가차 네. 없이 아니, 모든 기회를 아니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지도 조금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그 느낌이 좀 예, 편안하신 것 엄청 같고 편안해요, 엄청 예. 그렇지 근데 진짜 감독님 말대로 막 그러면 작업하기가 힘들까 요즘은? 그죠. 요즘에 그래도 막 천만이야. 그러면 할까? 어떻게 할까? 배우 입장에서 막 너무 잘 만드시는데 너무 사람 힘들게 하고 막 촬영 현장 너무 무섭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그치 기량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전혀 안 가요. 그냥 진짜 저요.
현장에서는 배우가 진짜 최대한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작품에 이렇게 사이사이 유머를 잃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죠. 신과 함께도 그렇고 국가대표는 너무 재밌었고 미녀는 결혼 완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늘 하여튼 예, 네. 편안하게. 네. 네. 자 바로 이렇게 빛나는 두 분이 함께한 영화 제목이 더 문.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예요? 개봉이? 8월 2일 개봉입니다. 다다음 주죠. 수요일. 수요일. 예. 와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 개봉했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목요일 날 개봉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요일 개봉이에요. 네, 수요일 개봉이 이제 관례화돼서 이제 수목금토일을 첫 주로 치고 그 다음 이제 그런 차순으로 계산을 하죠. 예. 더 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그 이 달을 보는 건 뉴스에서 조금 보고 그렇죠 무슨 다큐에서 조금 그쵸. 보고 그래서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네. 달이에요, 달. 그렇죠? 네. 달 영화. 달에 예. 달에 가는 얘기죠. 자, 한국 최초의 달 탐사 영화로 벌써 반응이 뜨거운데. 진짜 일단은 그 주제도 그렇지만 예. 굉장히 우리 천만 감독님, 김용 감독님이 만드셨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거기다 나오는 배우들도 예, 우리 도영수 배우님이 어떤 영화인지 좀 예. 네. 더문은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달에 혼자 남게 되는 선우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 이제 한국 지구에 네.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선우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아, 그러니까 계속 비춰지는가 보죠? 네. 그 달에 혼자 있는 게 네네. 우리 지구에서 보는 거야. 네네. 그렇죠. 막 염원이 되죠. 좀 구해야 되는데. 네. 오. 그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는 예. 약간 그런 네, 내용의 영화. 아니,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그럼 경수 씨예요? 세 명이 올라가는데요. 어, 예, 예. 두 명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아이고. 아, 거기 어떻게 뭐, 그, 어떻게 남게 됐어. 거기 뭐 물 같은 거 뭐. 물은 있었습니다. 아, 물은 있었습니다. 물은 웅덩이에 기는 거 우리 집 보여. 아니, 기내에 싣고 다니니까. 아, 기내에 싣고 다니는 거? 네네. 가끔 왜 달 표면에 뭐 웅덩이가 있다 뭐 이랬던 것도. 지금 얼음은 다 매장돼 있다. 얼음하고 각종 뭐 엄청난 자원들이 매장돼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채굴해 오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달 패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야, 그럼 감독님은 이제 달에 대해서 거의 뭐 박사가 되셨겠네요. 그렇죠? 뭐 영화를 잘 어쨌든 왜곡 없이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면의 정도의 지식 예, 예. 정도로 그 정도의 지식. 그런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출이 되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가서 봐야겠죠.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두 분이 약간 이 감독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다는 거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경수 씨도 못 봤다면서?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안 보시는 거예요? 아껴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볼 기회가 없었어요? 볼 기회도 이제 일단은 없었긴 했는데 최대한 다 만들어진 상태 완벽한 상태에서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제가 이제 25일 날 제가 영화를 드디어 봅니다. 25일 날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촬영할 때 이게 그치 어떻게 되는지 감이 다 CG도 많을 CG가 거고 CG가 엄청 예, 예, 예.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나 현실적인 것도 많았지만 네. 근데 진짜 상상할 수 없을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서 너무 궁금해요. 야, 아니 지금 이제 경수 씨가 얘기를 잘 하셨지만 계속 또 감독님의 또 시선으로 더 문이라는 영화는 이런 영화다. 뭐 이런 점을 뭐 강조했다.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아직 만들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반문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실제로 또 이 영화가 또 양날의 검인 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에도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에서 이런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반대적인 네.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매번 이런 도전을 해요. 좀 뻔한 것보다는 그래도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새로운 시청각적 그러시네요. 체험과 감정을 네.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 스태프들, 장인들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아 기대가 예. 됩니다. 예. 신과 함께보다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신기하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네. 한 10분 정도 비율로 10분 정도가 신과 함께를 보셨는데 그 중에 네. 7, 8분은 더 재밌다고 하세요. 와, 감독님 네. 홍보 제대로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아까 감독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더 문이라는 영화에 보고 싶은 것도 일이지만 아이 뭐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 영화, 달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겠어? 또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뭐 흉내만 낸 거 아니야? 또 이런 쪽으로도 또 갈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감독님의 눈빛과 이 리액션은 너무 아 빨리 와서 봐라. 8월 2일 날 네. 수요일 날 개봉이에요. 네, 예, 진짜 아니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주 SF라는 장르도 기대되지만 또 우리 도경수, 설경구 배우, 김혜 씨까지 세 분이 펼쳐질 연기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물론 감독님이 다 캐스팅을 하셨겠지만 네. 네. 이 세 번 이분의 세 분과 같이 작품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중견 감독이 됐고요. 이제 천만 감독이 돼서요. 저도 이제 20년 네. 한 거거든요, 감독을. 그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좀 지친 부분도 있고 뭐 활동적 타성에 젖어가지고 좀 나약해진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작품 찍으면서 기회만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평생 영화감독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배우들한테 너무 많이 놀랐고요. 예. 이게 작업에 임하는 작품에 임하는 준비 자세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시나리오 이면에 있었던 그 서브텍스트라고 저희는 네.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도 충분히 제가 못 느꼈고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썼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고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배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고 썼는데 세 개, 네 개 이상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한번 봐달라고 예. 하시면서 편집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 예. 제가 느낀 연기를 보면서 감독인 제가 굉장히 충만했는데 그거를 관객분들도 함께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늘 충만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더 충만하셨나 네, 봐요.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에서도 뭐 정말 얼마나 연기들이 좋았습니까? 예. 신과 함께도 정말 좋았고요. 근데 제 사실 뭐 연출 더 충만이네요. 예, 연출적 목표는 항상 제 이전 작품보다는 훨씬 감정적도 시청각적 감정적 충만도가 높아야 된다는 네.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금의 자식을 살리려고 옛날 자식을 죽인 거 아니 그러면 우리 도배우도 네. 감독님이 캐스팅하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어서 내 작품에 꼽게 되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경수 씨. 궁금해요. 맞아요. 저 신과 함께 때 네. 이제 여러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예. 신과 함께 다른 배역도 다 캐스팅하고 이제 도경수 씨 리스트가 왔는데 저는 실제로. 엑소를 잘 몰랐어요. 예,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프로듀서부터 다 놀래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이 트렌드한 영화를 하시면서 엑소를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냐.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엄청난 친구라고. 막상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리허설을 좀 해보고 제가 느꼈던 게 이렇게 모험을 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신인이면 모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 뭐 엑소의 배경이라든지 그치, 여러 엑소고. 가지. 제가 디렉션을 주면 그거 이상으로 모험을 하더라고요. 연기를. 예. 뭐 원일병 역할 신강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정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일병스럽게 모험을 해요. 예. 그래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친구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네. 저는 그거를 이번에 잘 표현하고 싶어서 4K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제 4K 영상이 나가는데 압도적인 화질로 한번 그의 눈을 재조명해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예, 예. 굉장히 강인한 외연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면 쪽으로는 엄청난 상처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신관계 끝나고 사실 되게 많은 제안이 있었어요. 다른 배우님들, 기라성 같은 배우님들도 얘기 출연 의사가 있었는데 며칠 고민 안 하고 바로 도경수로 결정했죠. 네, 감사합니다. 경수 너무 좋겠다. 아니 가끔은 우리들은
왜 캐스팅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뭐 이러면서도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이유가 정말 그러면 너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되죠. 그렇죠? 너무 행복하네. 예. 그러면 우리 도경수 씨 이번에 또 설경구 씨, 김희애 씨 한 작품에서 네. 만나셨어요. 네네. 같이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영화 촬영을 할 때 제가 거의 못 뺐어요. 그렇죠. 혼자 네, 있으니까. 제가 혼자 다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김희애 선배님은 진짜 제작 발표회 때 영화 다 찍고 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구 선배랑은 한 세 번 이렇게 겹치는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신들 찍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제가 꿈꿔왔던 선배들이니까 선배님들이니까 진짜 좋긴 좋았는데 영화를 봐야 저도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이것도 사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것도, 궁금해요. 예, 궁금하겠다. 네. 너무 궁금하겠다. 네. 네. 그 최서윤 씨가 우리 감독님이 예. 읽어주세요. 아, 도경수 배우님께서 촬영 중 수분 섭취를 자제했다고 했는데 그게 더 힘들었는지 아니면 혼자 찍어서 외로운 게 더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수분 섭취를 왜 자제하셨어요? 저요? 왜냐면 피하고 그 막 이런 거 거기서 우주복 못 먹으니까 때문에. 아, 우주복 제가 때문에 그거를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 입고 벗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장실 자주 가면 이제 스태프분들도 힘들고 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제하려고 저도 사실 귀찮기도 해요. 어머 나 이럴 줄 몰랐어. 자, 그럼 2부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목격담,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따뜻한 라디오가 온다 펜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조정의 파워타 나는 전 하늘에 파워타 멈출 수 없는 이 기분 파워타 이 시대에 최종의 파워타임 영화 더 문의 김용화 감독님 배우 도경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뭐 네.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파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두 분의 얘기에 푹 빠졌어요. 아 진짜 신기해요. 예, 어떻게 보면 더 문의에 빠졌나 봐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촬영 중에 네. 이제 그 우주복 때문에 네. 이제 수분 섭취를 줄였다. 네. 화장실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더 힘들었네. 아니면 혼자서 또 혼자 다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혼자서 작업하는 게 더 힘들었나. 사실 외롭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감독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렇죠.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네. 옆에 그게 또. 뭐였냐면 이제 다른 선배분들이랑도 사실 연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예. 제가 그때 신과 함께 찍을 때는 그랬었어요. 신과 함께 찍을 때는 감독님이 진짜 좀 어려웠고 조금 이제 무섭기도 했고 예. 그런 게 있었지만 네. 이번에 더문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진짜 많이 교류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찍어도 혼자가 아니었대요. 네. 옆에 든든한 감독님이 네. 계셔서 그래서 오히려 힘들었던 건 수분 섭취 그러네요. 네. 자 질문하신 분 자 수분 섭취 네. 자 김윤아 씨가 감독님 디테일은 고릴라 인형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인형도 우주를 연구해서 놓은 설정이던데 진짜 이런 섬세함 어째요? 우리 감독님 진짜 클래스 미치셨다. 그러니까 네. 감독님의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 고릴라가 나와요. 일단 이제 뭐 예. 이 영화에서는 뭐 인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 우주인들이 많이 갖다 놓는 게 이제 중력이 어느 정도 이제 없느냐 아니냐 때문에도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릴라 인형에 뭐 집착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 이제 덱스터라는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VFX 최강이라는 회사를 함께 좋은 파운더들과 함께 만나면 만들면서 첫 영화가 이제 네. 그 덱스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스터 고라고 예. 흥행에는 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참패를 한 예. 그 고릴라가 프로야구를 한다는 설정이 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기획을 했는지 제가 허영만 선생님이 만화가 예. 기본이 됐죠. 그런데 그 고릴라 한 마리가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까지를 아무한테도 도움받지 않고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인의 자체적인 노력과 기술력으로 헐리우드를 넘본 최초의 작품이 현재 한국 영화를 이만큼 성장을 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모델이고 제가 그래서 신과 함께든 이번 작품이든 어떤 식으로든 아,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굉장히 저희 스스로도 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섬세함을 떠나서 그 인간미가 있으세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사실 SBS 라디오도 고릴라가 네. 마스코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 고릴라도 예, 감독님과 그다음에 우리 경수 씨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엽다. 기여해 주세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는 이게 인연이 될 것 같아서 예, 좀 좋은 예, 행운의 상징으로 예,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서희님이 네, 우리 예, 감독님이 해주실래요? 예. 만약에 황선우 대원이 지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면, 네. 그리고 저와 경수 배우가 진짜 황선우 대원이라면 지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일이 무엇인가요? 아, 와. 그래. 아니 먼저 감독님이 예, 쓰셨으니까 감독님은 지구에 가장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저요? 지금 뭐 제 딸 먼저 보겠죠. 가족을 보겠지. 아내와 예, 딸을 예. 먼저 볼 텐데 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갈 것 같아요. 아, 인사드리러. 경수. 저도 당연히 부모님에게 가서. 그럼 그거는 이제 핵 다치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저는 우리가.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주에서 못 먹던 것들을 제일 첫 번째로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게 뭘까? 라면? 한식. 김치찌개 한식? 이런 김치찌개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구에 딱 도착했을 때 하는 건 결국은 평범한 일상.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랍스터 먹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치찌개. 네. 엄마 냄새. 맞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처음 들을게요. 네. 감독님 추천곡인데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희 이번에 OST도 꽤 좋거든요. 네. 뭐 민현웅 결혼 국가대표 음악감독이셨던 제 친구인 이재학 음악감독이 음악을 했는데 최파타에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요? 예. 예. 영화 더문에 이제 OST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수란이라는 가수 되게 좋아하시죠. 알죠. 예. 너무 목소리 좋죠. 네. Fly Me to the Moon 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In other words Baby kiss m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수라나의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와 목소리가 아니 수란 씨가 워낙 또 질투하신 OST에서도 너무 잘했고 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런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이 이제 수란 씨를 네. 수란 씨의 목소리를 내 감독님이 듣고 너무 좋다. 네. 이게 이제 영화 뭐 곳곳에 나옵니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신이 재개됐을 때 한번 틀었을 때 음악 유주인들이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예, 예, 예. 거기서 한번 살짝 나오고 엔드에 영화 다 보시고 나면 롤 크레딧 이렇게 올라갈 때. 나오는데 예. 그때 좀 끝까지 좋습니다. 보시는 분이 좀 지적이잖아요. 그럼요. 벌떡벌떡이 아니라. 근데 그때 보시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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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좋겠네요. 네. 예.
자, 염혜영님이 네, 우주에서 혼자 이 노래를 듣는다면 전 왜 너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원히 있으면 무섭겠지만 구출이 된다는 확신 아예. 너무 좋을 것 혼자, 같아요. 혼자. 어머.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권유한 씨가 감독님 홍보 진짜 잘하시네요. 영화도 음악도 점점 관심이 가고 흥미가 생기는데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이 물건도 잘 파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예. 학교에 휴학하고 생선 장사 한 7년 했거든요. 예. 네, 그거는 뭐 못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이 영화 끝난 때 딱 그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갈 때 들으면 너무 좋다고 막 경수 씨한테 빨리 가서 들어보고 싶다 막. 자, 이지연님이 도경수 배우님 밸런스 게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덤은 우주선 유영 장면 8시간 촬영하기, 엑소 크림소다 8시간 안무하기. 일단 여기부터. 네. 아. 자. 와. 우주선 유영 장면? 그러니까 그 네네네. 거기서 이제 와이어 매달고 제가 이제 유영하는 장면. 예. 하. 8시간을 촬영했어요? 아니요. 8시간까지는 촬영을 절대 못 하는 건데 이거 둘 다 아마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둘 다 하면 둘 중에 만약에 그래도 고르라면 저는 유영 장면 8시간 왜냐면 물론 안무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유영 장면은 제가 살면서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긴 힘드신데 네. 저는 그래도 고르라면 유영 장면. 와, 유영 장면. 네. 자, 두 번째. 네, R&B 음악 평생 못 듣기 대 애니메이션 평생 못 보기. 하, 진짜 어렵다 이건. 그래도 우리 경수 씨가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소문이 났구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음악 평생 못 듣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못 보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자, 김성은 씨가 예전에 저 태권소년으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따고 공부도 잘하셨다는데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김성은 씨가 원래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독님 진짜 다재다능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빼시면 안 돼요. 이분이 보내주신 건데. 와, 아니 태권소년도 하셨어요? 은메달 따셨어요? 예, 전국소년체전 15회 때 전국소년체전에서 은메달 땄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좀 그 뭐 체벌도 좀 있었고 하루에 뭐 네 번씩 운동을 해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그러니까 뭐 평생 하루 운동을 한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 한 거라 다시는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저 그때부터 알파벳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중3 때부터. 너무 운동 힘들어서 공부해야겠다. 아니 근데 은메달까지 따셨네.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아니 근데 태권도 선수에서 영화 감독으로 꿈이 바뀌게 된 계기가 너무 운동을 시켜서. 아니 뭐 이게 영화 감독이 소박한 꿈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반에서 처음에 1학년 때 맨날 꼴찌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스크린이라고 미국 잡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 잡지. 예. 지금은 없지만 그 스크린 잡지를 보게 됐어요. 이게 보는데 혹시 이제 프랑스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예. 네. 그 감독님이 이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라는 감독님이신데 그 현장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UH-1의 제약을 탈고서 베트남 마을을 공습을 하는 장면을 이제 파나비전이라고 이제 영화 감독들의 최고의 카메라라고 치는 그 롱 뷰파인더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탁 안전벨트 메고 맞아. 그 모습을 앞쪽에 있는 헬기가 찍은 건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백발이 되게 성성하시잖아요. 그분이. 야,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건데 저 나이가 돼서도 저렇게 자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직업이 영화 감독 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딱 보고 딱 너무 매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원서 써달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죠. 처음에 재수에서 들어갔습니다. 광민정 씨가 감독님 물건도 잘 파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멋지시네요 하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 김용화 감독님은 사실 뭐 앞에 계셔서 뭐 이렇게 그런 칭찬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나 기질이나 이런 게 뭘 해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네. 두각을 나타내셨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4040님이 네, 제 평생 살면서 도경수 배우가 SNS 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SNS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진 하루에 한 장 안 올리면 무슨 무슨 법에 걸리는 거 모르시나요? 아, 또 안 올리시는구나. 그냥 무슨 무슨 법인가 보죠. 뭐. 아. 아니 근데 원래 안 하셨다가 네. 아, 최근에 이번에 네, 만들었습니다. 더 문 때문에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SNS를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일상에는 어떤 걸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 제 핸드폰에 막 사진을 못 찍어요. 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한 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사진도 잘 안 찍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있었는데 열심히 계속 뒤늦게 네. 그래도 매일 뭐 안 걸린 매일 안 올리나 봐요. 이게 무슨 무슨 법이 뭔가요? 아 이거는 섭섭하니까 그냥 팬들이 예. 아, 괜히 막 법에 걸려요 막 이런 것처럼 어 경소빠 사진 한 장씩 안 올리면 무슨 무슨 법에 걸려요 이거예요. 열심히 한번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광고 듣고요. 네. 이수영 씨가 그 얼굴로 사진 안 찍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예 하셨어요. 자 오늘 더 문의 김용화 감독님 배우 도경수 씨와 키파타 초대석 함께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막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네. 와 정말 감독님 매직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 개봉이 8월 2일입니다. 2일 수요일 네. 더 문을 보러 찾아와 주실 관객분들에게 예, 우리 예, 홍보 감독님. 네. 정말 진짜가 됐어요. 예. 한마디 남겨 주세요. 아, 최타파 애청자 여러분.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신과 함께를 재밌게 보셨다면 8월 2일 개봉하는 더문은 더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 극장 오셔서 시원하고 시청각적으로 아주 시청각적으로 최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네.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야, 쭉 뭐 국가대표 신과 함께 끝났네요. 이런 거 재밌게 보셨다면 더 문도 재밌어. 이게 뭐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끝났습니다. 네. 자, 우리 동영수 배우님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8월 2일 날 개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곡은 우리 경수의 추천곡 엑소의 크림소다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더문 파이팅이고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3부는 피식이들과 함께 할게요. 입안 가득 퍼져 처음 맛본 특별한 끌림 이 자극적인 텐션 like a bottle of cola 넌 탄산처럼 파 퍼져 있니 에러 에러 에러